네, 부장님 혹시 여쭤보는 건데요. 여행 계획 있으세요? 아, 제가 원래 여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해외 쪽으로는 계획을 못 잡았고요. 네. 이제 또 업종 특성상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와야지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국내 여행은 무지하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러시군요. 해외여행도 그래도 염두에 두시고 계신 거겠죠? 언젠가는? 그렇죠. 그 제가 2019년에만 비행기를 7번을 아, 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셨군요. 자, 이제 뭐, 이 헤드라인 뉴스가 또이 타이틀이 이렇다 보니까 좀 가볍게 여쭤본 건데, 2주 뒤에 이제 뭐, 야외, 노마스크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벌써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그 수혜, 기대감 때문에 관련 섹터들의 좀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는 있었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섹터별로 보면 또그 종목 안에서 혼조 양상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흐름 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리오프닝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이제 완전 전환한다고 하니까 그 동안에 이제 엔터주라든지 또는 이제 항공 여행주들이 사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오늘 그 빅뱅의 컴백 이슈와 더불어 가지고 세로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네. 엔터주들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흐름 자체의 변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헤드라인에 나왔지만 18일 날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걸다 이제 풀어준다라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이쪽 이게 어떤 흐름 자체가 대세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그동안 억눌렸었던 이제 욕구 분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관련 업종들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지금 이제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런 그 뉴스에는 뭐 어떤 섹터를 뭐좀뭐 한두 개 잡을 게 아니라 사실 리오프닝 전체적으로 좀 더군다나 이영 부장 나오셨으니까 좀다 짚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의류 쪽 패션 이런 쪽 소비재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호텔, 여행, 항공 이렇게 또 묶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는 있겠지만 먼저 가는 게 있고 나중에 가는 또 섹터가 있을 텐데 우리 어떤 것부터 좀 얘기 좀 나눠볼까요? 사실 이제 완전 정상화를 놓고 엔데믹을 놓고 이제 접근을 해서 보면은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의류 쪽도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항공부터 항공주 쪽 볼까요?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 관련 이제 화장품을 화장품이 포함한 거죠. 해당되겠군요. 그쪽 관련하고 엔터주 요 네. 셋을 일단 정했는데요. 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알게 모르게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형 LCC들이 거의 자본잠식을 당하고 하면서 되게 어려워진 반면에 국적기라고 할수 있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은행으로부터 네. 자금 조달을 받고 그러면서 재무구조가 거꾸로 엄청 강해지고 좋아지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면서 밸류가 상당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글로벌 항공업체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항공사가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피부 미용 쪽도 그동안에 이제 화장품 섹터들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긴 많았는데 일단 색조 화장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 그러면 피부 미용 쪽으로 해가지고 뭐 스킨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주사라든지 또 이제 그렇죠. 보톡스 뭐 필러 뭐 이런 쪽이 이제 다양한 쪽이 이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게 회사 전체 매출은 아니지만 특정 병원에서는 매출이 100% 이상 신장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기는 한데 코로나 때 오히려 이제 위축될 줄 알았었는데 그 팬덤이 더 강화되는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또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팬들과 연예인이 직접 만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원이 다양화되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장님이 워낙 말씀을 짧게 짧게 하셔서 제가 더 추가를 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항공 더 들어갑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출연하셔서 좀 비슷한 시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들 일단 대한항공을 픽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저가항공 쪽에서의 어떤 실적을 지금 잡기는 뭐 수혜 기대감은 있지만
이제 워낙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선하기 위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대한항공부터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부장님 어떤 시각이신가요? 저 역시 작년 말부터 대한항공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었고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은행에서 이제 출자를 받으면서 출자를 한진칼로 했죠. 그래서 한진칼이 증자를 하면서 네. 부채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거의 800%에 육박했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280%대로 지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280%의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항공사나 해운사 같은 경우는 되게 리스가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재무 제품입니다. 네, 네. 뭐 글로벌 항공사 어디에 내놔도 견줘도 절대 뒤지지 않는 오히려 앞서 있는 그 재무 상태고요. 네. 여기에다가 또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이제 항공 화물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사실 글로벌 항공사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항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의 실적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뭐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간에 아시아나항공까지 이제 인수를 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이제 국적 항공사로서 유일한 항공사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국적 항공사로서의 프리미엄을 이제 하나가 될 경우에 받게 되는 게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 대한항공은 주변 여건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는데 이 역시도 사상 최대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리포트에서는 연초엔 뭐 1조 1천억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면 1조 9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조 원 밸류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아직도 한참 주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M&A는 좀 멀게 느껴지죠? 아니요, 조건부로는 승인이 났으니까요, 국내에서는. 국내 말고요. 네, 그 부분이 아직은 최종적으로 네. 결정은 안 났는데 이제 조건부 승인의 내용 자체를 뜯어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 새로운 어떤 국제 노선에 진입하고자 하는 항공사가 생기게 될 경우에 글로 이제 그걸 넘긴다. 그 항공권을 이제 두 개가 갖고 있던 걸 하나를 넘겨준다는 식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유럽이 됐던 어떤 타 지역에서 그걸 네. 굳이 반대할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조건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그 조선사 이슈하고는 좀 다르게 네. 승인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중에 어제 인수주체는 대한항공이면 예, 예. 어쨌든 그만큼 매매에 있어서 대한항공이 훨씬 조금 실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덜어낼 부분도 있겠네요. 인수가 됐을 때. 아시아나는 유력했지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네. 저기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또 바로 출자가 들어가거든요.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그 아시아나항공 부채 비율이 2,400%입니다. 사실 그냥 두면 존립하기 어려운 그런 재무 상태인데 네. 이제 재무 이번에 증자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한 78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글로벌 그 항공사 대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 재무 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지는 이제 그 관리를 갖다가 동시에 하게 되면 이제 비용절 감축 면에서도 좀 나타나게 된다든지 이러면은 아시아나항공도 굉장히 상당히 빨리 좋아질 수 있고 네. 또 대한항공은 지금 11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좀 무겁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그 탄력은 더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인수에 있어서 재무 부분에 대한항공에 그렇게 불리할 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네네. 부분. 그러면 이제 또 피분비용 넘어가서요. 사실 또 주변에 의료계에 계신 분이 많아서 그 노마스크 시절이 예. 이제 오는 걸 대비해서 이제 가려졌을 때 미리 해놓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네네. 오히려 호황이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분위기는 글쎄요. 좀 계속 또 이런 또 더군다나 중국 시장 좀 더 봉쇄 조치도 또 완화되고 하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 지원금이 나왔을 때 보통 그 돈을 가지고 많이 이제 성형외과, 네네. 피부과들 네. 이제 찾아갔었다라는 얘기는 많은데 그게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은 뭐 필러나 보톡스나 이런 게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계속, 꾸준히 네, 관리가 네. 돼야 된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미용 관련해서 특히 피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이 찾게 되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네. 비교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이 미용 관련, 의료 관련 쪽의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련 테마 모두가 좀 다 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데요. 그러면 이 섹터별로 우리 포트 안에서 비중은 어떻게 담아가면 좋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 테마를 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빅머니2에서 한번 제가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데일리 다른 프로에서 제가 이 종목 추천을 하면서 리메드하고 파마 리서치를 또 제가 매수 추천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 한 게 항공주기 때문에 네, 이쪽을 네. 같이 하려고 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비중을 굳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지금 네. 현재 엔터주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한 상태에서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그렇죠? 네. 비중을 조금 낮추시는 전략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가장 핫한 거는 여전히 이제 피부 미용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파마 리서치 그다음에 네. 어제는 네. 뭐 리메드 뭐 이런 네. 쪽에서 움직이는데 전 3대 3대 3? 3, 3, 3. 뭐, 네, 그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놓칠 게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그러면 가장 이 중에서 탑은 어떤 섹터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오늘은 항공주를 네, 소개하려고 네, 합니다. 네. 항공 쪽을 보신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것도 뭐 LCC 중에 어떻게 일단 저는 LCC 쪽은 이제 자본 잠식이 좀 돼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영 정상화를 이루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 국적기인 대한항공 역시.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계열사 중에 이제 진에어라고 있습니다. 네, 물론 네. 이제 이것도 LCC이긴 한데 네. 이제 모기업이 워낙에 항공으로 특화되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 셋을 일단 저는 픽을 해봤습니다. 네. 이 안에서 가장 우리가 또 선정을 하려면 어떤 걸로 할까요? 저는 그냥 대한항공을 네.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의 최대 수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이라기보다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진칼 지분 경쟁이 발생했을 때 산업은행에서 한진칼에 출자를 했고 그 출자한 자금을 이용을 해서 대한항공에 증자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사실 800%에 달하던 부채 비율이 200, 물론 실적의 개선도 있었지만 200% 후반까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 됐고요. 수익성도 당연히 좋아진 상태고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을 실어 나르지 못하니까 이제 물류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아주 특화된 그 영업을 하면서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 4천억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의 지금 주가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원의 시가총액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국내 유일의 국적기라는 측면, 그다음에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점,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붙이면은 그 과거 사례를 좀 뒤져보니까요. 2007년에 대한항공이 부채 비율이 250% 내외였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 영업이익의 10배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이 이제 두 번째고 올해가 세 번째가 될 텐데 그에 반해서 이제 부채 비율이 600%에 근접했을 때가 2010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영업이익 대비해 가지고 한 5배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무적인 안정성이 수반이 될 경우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배수를 높게 쳐주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신증권 리포트 최신 리포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9천억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어바웃 2조 원을 추정을 해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시가총액은 2조 원이 가능하다. 아니 20조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 그다음에 이제 국적기로서의 어떤 프리미엄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거기에 수반이 되는 결국은 합병을 할 테니까 이제 구조조정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은 동사의 주가는 지금 상태도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계속 좀 상승 지금 추세 보이고 있는데 주가 상승에 뭐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들을 봤을 때 호재도 그렇고요. 지금 평가된 것도 아직은 매력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대한항공?
지금 오늘 좀 아, 저 어저께 갭 출발, 갭 상승을 해버려가지고 네. 약간 갭이 좀 생겼는데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 갭을 좀 메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1000원대 초반 내지는 중반 정도면 좋고요.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제가 오늘 매수 가격을 3만 2000원 제시했을 겁니다. 이거는 혹시 또 뭐 몇백 원 상간에 또 못 사게 된다든지 그러시는 것보다는 몇백 원 차라리 비싸게 사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목표 주가는 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가총액의 논리, 올해 네네. 영업이익이 저는 2조 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을 제시하고요. 손절 가격 2만 8천 원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에 셧다운이 일어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의 가격대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2만 8천 원 정도를 일단은 저는 손절 가격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면 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장님 간 시간은 오늘 개편 전에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동안 구경 감사드리고, 네. 보니까 채널 여러 군데 출연하시는 걸 너튜브에 이제 콘텐츠로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예, 예. 질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아,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용원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